지금 그쪽이 뭘 잘 몰라서 이러나 본데 나 치과 의사예요. 잘 들어. 난 무슨 일이든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배가 별로 안 고파. 그쪽 위장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나 찍지 마. 초상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걱정 마. 내가 워낙 피사체에 까다로운 편이라. 나 개원할 거야. 그깟병은 내가 차리면 돼, 이씨. 안녕하세요. 갯마을 차차차에서 윤혜진 역을 맡은 신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2%의 정의로움 때문에 잘나가는 페이닥터를 관두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기억은 합니까? 바닷마을 공진에 치과를 개업하는 말도 마. 언제 풀풀 나는 마당에서 고기 썰고 국 끓이고 시끄럽고 하여간 서울 깍쟁이 아니랄까 봐. 꼭 그렇게 뾰족하게 굴어야겠냐? 적당히 둥글고 뭉근하고 그거 안 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기적이어 보이고 좀 깐깐한 성격 같아 보이지만 내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언니가 치과의 선생님이거든? 한번 봐도 될까? 계란? 식혜? 계란? 식혜? 아, 나 지금 뭐하냐? 아, 진짜 이놈의 혓바닥을 진짜 잘라버리던가 해야지. 대체 그쪽 정체가 뭐냐고. 나? 홍관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갯마을 차차차에서 홍두식 역을 맡은 배우 김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직업이 무직이고요. 최저 시급만 받으면서 일을 알바를 하고 있고 64,000, 64,000, 256,500, 256,500 택배요! 뭐 몰라? 일하는 중이잖아. 식혜 하나 줘? 공진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는 할머니! 할머니! 아 이거 어디다 쳤냐니까? 전화 안 돼서 놀랬지. 고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셔. 홍반장, 홍반장 역입니다. 진짜 피곤한 동네네. 그 피곤한 동네를 선택한 건 치과 본인이잖아. 서로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지금부터 잘하면 돼. 저 오늘 기억도 풀렸어? 안녕하십니까. 갯마을 차차차에서 지성현 PD 역을 맡은 이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타 예능 PD고요. 새롭게 촬영 들어갈 예능 장소를 구하다가 이제 공진에 가게 되는 홍반장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좌충우돌 이야기를 펼칠 그런 PD입니다. 워낙 드라마 대본이 재밌기도 했었었는데 캐릭터가 더 입체적으로 다가와서 더 많이 기대되고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너는 천질머리 못 터달았냐? 뭐가 그렇게 급해? 아니 그게 됐어. 가지마! 왜 가? 즐거웠고 왜냐면 선생님들을 실제로 이제 처음 뵙는 자리인데 너무 재밌고 웃기신 거예요. 유쾌하시고 그렇게 하면 다 터지지. 일을 해봤을 말이지. 감사가 그래도 입이 딱딱하네. 아이고 이미 이빨이 쉬었잖아. 오늘 처음 리딩을 해봤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시죠. 제가 잘해야죠. 제가 일단 선배님이 너무 그 뭐랄까 되게 사랑스러우시더라고요. 이런 대사나 그리고 좀 제스처 이런 것들이 리딩하시면서 보여서 혜진의 매력이 굉장히 잘 보이겠다. 나는 잘 도와서 두식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라고 보면 죽는다. 미쳤어? 네가 왜 여기서 앞으로 이제 홍반장과의 어떤 재밌는 좌충우돌 케미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리딩하면서 느꼈는데 감리 할머니와 홍반장과의 케미도 좀 기대가 됩니다. 감동이 있더라고요. 힐링 풍부함? 가래떡이요. 이빨은 리더로 왜 통돌이도 아니. 걔도 몰랐고 나도 몰랐고. 경로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참 좋아요. 아 이제 뭐 실상감 있어요.
저희 갯마을 차차차 열심히 촬영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대본 리딩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고 또 힐링되는 드라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만들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뭔가 이야기가 있는 예능 드라마, 어떤 자연 친화적인 드라마, 가래떡 같은 드라마,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갯마을 차차차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둘 다 마음에 드는데 개차, 전 개차가 좋습니다. 저희 갯마을 차차차 애칭은요, 바로 개차가 되었습니다. 개차로 하겠습니다. 개차입니다. 이미 팬분들이 개차라고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되게 귀엽고 어감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개차. 약간 신나는 귀여운 것 같아요. 개차. 개차.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